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백스비에서 이걸 팔라고 해야 된다. 오늘 아마 이거 업로드될 때 어린이날일걸요? 네, 이거 어린이날을 대비해서 제가 부모된 마음에 아이들 간식을 하나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혼 안 한 분들이 우린 더 많죠. 우리 팀원분들은 보통 혼자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결혼 안 했으면 아재가 어린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혼자지. 혼자 먹을 때 없을 필요 없어. 여하튼 그런 의미에서 떡꼬치. 근데 꼬치가 없는 떡꼬치. 요거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해드릴 건데. 자, 일단은 약간 구해야 될게 어려움이 있는 게 연유 꼭 필요해요. 연유. 그런 연유에. 네. 안 웃겨? 자. 네. 떡이 있어야 되는데 떡을 밀떡을 쓰셔야 돼요. 쌀떡은 이제 잘못하면 튀어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방앗간 요 근처 동네 떡집에서 사온 거고 없으면 이렇게 그냥 인터넷에서 떡을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묵이 필요한데 어떤 어묵이든 상관없는데 봉어묵 필요합니다. 봉어묵 이렇게 봉. 그래서 봉어묵은 4개 4등분 할 거거든요. 그러면 4, 4, 16 그렇죠? 그러면 떡도 둘, 넷, 다섯, 여섯 개. 아니 어느 한쪽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항상 우리 레시피는 대충 해도 되는 맛. 네, 그래서 떡을 먼저 씻어주세요.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네, 재료 준비하는 동안 물기가 제거되면 좋지만 안 되면 키친타올 같은 거를 이렇게 툭툭 눌러서 물기를 좀 제거해 주세요. 왜냐면 기름에다 튀기듯이 굴릴 거라 튀기듯이 구울 거예요. 물기 빠지는 사이에 봉어묵을 이렇게 놓고 4등분 하세요. 이렇게 하나. 봉어묵이 없으면 그냥 사각어묵을 채 쓸듯이 쓰셔도 돼요. 근데 기분 문제라 음식은 모양이 좀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떡은 물기가 아직도 좀 있다 싶으면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떡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소스를 미리 만들어야 됩니다. 마요네즈, 설탕, 식초 이러면 맛있는 조합이죠. 너무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 고춧가루 쓰지 마시고 안 쓰셔도 되고 아니면 파프리카 가루 쓰면 이쁘긴 해요. 마요네즈가 큰 숟갈로 한 숟갈 한 큰술, 설탕도 한 큰술, 식초도 한 큰술, 고춧가루도 반 큰술, 한 큰술씩 잘 섞어주시고. 사실은 애들 만들어주겠다는 핑계로 아빠 술안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식용유 쓸 거예요. 프라이팬에다가 식용유를 둘러주시고 불을 켜주세요. 대략적으로 식용유는 5큰술 어느 정도 달궈지기도 전에 넣으세요. 네. 달궈진 다음에 넣으면 튀어요. 그러면 달궈지지 않을 때 넣으면 안 튀냐? 조금 있으면 튀어요. 어? 튀려고 그러면 불을 중불로 줄이세요. 중불로. 사실 되게 간단해요. 떡하고 떡 살짝 씻고 어묵 썬 다음에 기름에 튀기듯이 볶아주면 끝. 소스 만들고 부어주면 끝. 맥주가 있어야 돼요. 자, 막 이제 튀잖아요. 이렇게 튀기 시작하는데 피하고 싶지 않다. 불 약간 줄이긴 해야 돼.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핑계로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척 나가면 돼. 저만치 가서 싹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돼. 네. 자, 이제 물기가 다 날아간 것 같죠? 이럴 때 이제 어묵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묵 색깔이나 떡 색깔이나 비슷해질 때까지. 이거 진짜 집에 가면 진짜 해줘야겠다. 아, 애들이 맨날 아니 아빠는 맨날 유튜브에서 애들이나 우리 애들 해줘야겠다고 한 번도 안 해준다고 단체로 나한테 뭐라고 그래갖고. 아, 두 집 살림하냐고. 유진아! 자, 여유를 가지시고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떡이 노릇해지게. 자, 이게 어느 정도 볶아지면 이번에는 이제 기름을 걷어내야 돼. 사실 기름 뭐 얼마 없어요. 안 남았어요. 다 흡수해갖고. 준비 다 끝. 이제 담을 그릇 준비하면 돼요. 그냥 이런 그릇이면 되는데 이왕이면 어린이날이니까 유산지 있죠, 유산지. 자, 이거를 약간 반을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접으시면 돼요. 비스듬히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걸 반 딱 별거 아니에요. 뭐 종이 접는 거 찾으면 나와요. 이렇게. 이러면 약간 볼륨감도 있어 보이고 그럴싸해. 애들이 깜짝 놀랄 거려. 아이고, 이런 거 얼른 올리면 돼요, 다시.
그럴싸하죠? 그 다음에 그대로 성의 없이 자 이런 다음에 진짜 포인트는 이거예요. 연유 연유를 주와 생각보다 많이 넣으셔야 돼. 자 이러면 완성 일 것 같죠? 한 번 더 넣으세요. 사실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 건 맥주랑 어울려요. 이게 아이러리하게도 아무도 없는 집에서 이걸 만들어 놓고 혼자 맥주 하나 따서 넷플릭스나 아니면 플스5 이런 거로 게임을 맥주랑 같이 요새 게임 뭐 하는지 모르겠네. 저는 피해거짓 피구라가 얼마 전에 끝났고 요새는 딴 겁니다. 혹시 딴 거를 안 가르쳐주는 이유는 혹시 온라인에서 만날까 봐 온라인에서 만나서 욕할까 봐. 컨이 안 좋아서 계속 개방신 당하고 있어. 컨이 이제 나이 먹으니 안 돼. 나 때는 말이야. 자, 요게 뭐냐면 이제 감사합니다. 네, PPL 들으셨습니다. 단돈 3만 원에 들으셨습니다. 이 여름에 저는 좋아하는 게 벌컥벌컥벌컥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다시 더 개발을 한 게 이 백나거보다 좀 더 순하면서 이렇게 벌컥벌컥 먹을 수 있는 백나거 슈퍼 마일드. 굉장히 순하다는 거죠. 원래는 제가 이름을 질 때 울트라 슈퍼마일드라고 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넘어가서 안 보인대요. 그래서 그냥 우리다 울트라라고 써주면 참 똑똑하지요. 1대1이니까 잘 먹어야 돼요. 떡 하나 어묵 하나를 먹어야지 끝까지 딱 없어지지 나중에 뭐가 남아요. 문제는 다 좋은데 TV에 집중이 안 된다. 이거 신경 쓰느라고 소스가 덜 묻은 데는 어떤 맛일까 궁금하잖아. 맛있어. 이거 참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유 없으면 하지 마세요. 연유가 제일 중요해요. 연유 없어서 연유만 빼고 했더니 맛이 희한하다. 다음에 연유 안 넣으면 희한해요. 근데 자꾸 유혹이 생기네. 따로따로 먹어보고 싶은 유혹. 에이씨 생각난 김에 먹어봐. 와, 따로 먹으니까 매력이 없다. 떡에 쫄깃함하고 같이 들어와야지. 꼭 같이 먹어야 돼. 따로 먹으면 안 돼. 아무 생각 없어도 꼭 같이 먹어야 돼. 어린이날 즐겁게 보내세요. 나 집에 가서 어린이날 해줘야겠다 우리도. 아니 나 어린이날 제주도 출장 가는데 애들이 다 알아. 당연히 지방 가는 줄 알아. 어디 살리러 가니? 우리 애들이 아빠 엄마 닮아서 말빨이 좋아. 많이 나왔는데 서인이랑 같이 해야 돼.